여기다가 이름을 씁니다. 왜 이름을 쓰냐면 나중에 얘를 꺼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뒷부분만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뒤구나. 자, 굵기가 달라. 이게 얇은 부분이야. 얇아요. 지금 얇아. 얘가 맨 뒤야. 여기가 이렇게 얇아지죠, 지금. 자, 이렇게 여기가 끝에가 되게 얇아. 대박. 그 동체에다가 딱 대보세요. 자, 이렇게 딱 맞죠? 살짝 남아요. 아, 살짝 남아요. 거의 맞아요. 자, 요 아래쪽에다가 심 같은 거를 박아야 되거든? 나무 속으로?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아래쪽에다 이렇게 뒤집어서 아래쪽에 표시를 해야 돼요. 아, 여기다 박는구나. 이렇게. 네, 점점점점점 올라온 요 부분. 요 부분에 표시하는 거 여기. 자, 요 부분. 아, 고무줄이 요 정도 위치구나. 표시하고. 네. 자, 여기. 어, 얘는 다 뜯었대. 와. 다 뜯어서 이렇게 꺼내면.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와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동그라미에 니은 기역자. 동그라미에 니은 기역자를 꺼내서. 자, 요거 꺼내면. 자, 아래쪽에 내가 구멍을 내줘요. 아래쪽에 구멍을 내주면, 자, 구멍을 내주면 얘를 방향을 똑같이 해야 돼.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그게 없었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꼭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자, 엉성하죠? 자, 엉성하죠? 그러면, 요거, 뻥 뚫린 요 네모. 자,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얘 하나 떼어서, 뻥 뚫린 요거. 자, 얘는 방향이 있어요. 계단 모양의 방향이 있어요. 계단 모양 방향. 여기, 계단 모양 방향을 잘 보고 넣으셔야 돼요. 어, 자, 끼워넣어서 요거, 요 계단 모양, 요 계단 모양 방향 요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요렇게 계단 모양이 볼록한 데가 뒤로 가야 돼요. 자, 얘랑, 아, 맨 앞에죠. 얘랑 그리고 자, 요 긴 걸 보시면 안에 길쭉한 철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퀴 두 개. 바퀴 두 개 띄고요. 요거, 볼록한 거 이거 두 개. 총알 같은 거. 총알 같은 거 두 개 띄었어요, 이렇게. 여기 총알 같은 거 두 개 달린 거, 요거. 자, 그럼 철사에다가 바퀴를 하나를 넣고요. 요 총알을 끼우면 돼요. 예? 어, 자, 여기에. 총알이 혹시 안 껴주면 내가 송곳으로 눌러줘야 돼. 총알이 잘 안 껴지는 사람. 총알이 혹시 안 껴진다 그러면 앞으로 오세요. 자, 바퀴 그럼 꼈습니다. 송곳으로 총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뚫었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어, 내가 본드로 붙여줄 거야. 붙게 안 돼. 지금 바퀴도 붙겠는데요? 어, 나 안 붙게. 자, 우리 도움을 주는 사람들, 우리 규섭이 조금 많이 도와주세요. 규섭이 언제부터 맛있어요? 자, 얘를 이제 넣잖아. 넣는데, 물론 잘 안 들어가. 처음에 이게 어떻게 잘 들어가.
쑥쑥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밀어 넣으면 들어가. 자, 이렇게 하면 자, 완성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고무줄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고무줄을 보호하는 역할로 철사를 이렇게 감싸는 역할이야. 보통 얘는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많이 만들어 보면 바퀴가 없어도 돼요. 이거 나중에 이거 빠진다. 앞에 여기 총알 같은 거 빠진다. 괜찮아. 이 철사만 있어도 이게 떨어지면서 쾅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스프링처럼 충격 방지 역할이야. 이게 바퀴가 막 굴러가고 이런 건 큰 상관이 없어. 지금 얘도 얘랑 달라요. 잘 봐. 자, 얘랑 얘는 평평해. 얘는 평평하고요. 얘는 끝에 볼록 올라가 있어요. 앞뒤가 달라요. 그럼 설계도를 딱 봐. 설계도를 딱 보면 얘가 볼록 튀어나온 데는 뒤로 가야 돼요. 볼록 튀어나온 데는 뒤로 가고요. 자, 여기 평평한 데. 평평한 데는 여기다 끼란 얘기예요. 여기다 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평한 데로 끼워야 돼요. 쑥 들어가게 낍니다. 자, 쑥 들어가죠. 자,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뒤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안 껴진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철사를 눌러주세요. 이게 안 껴진다는 사람들은 철사를 조금 더 밑으로 박아줘. 꾹 눌러서 이게 튀어나오면 빨간 게 안 들어가거든.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무줄로 있잖아. 요 끝에를 다섯 번. 돌려서 하나. 아, 여섯 번 해도 되겠다, 얘는. 자, 고무줄로 이렇게 감았어요, 뒤에. 뒤에 고무줄로 감았어요. 요건 뭐 쉬우니까. 아, 느낌. 오 마이 갓. 우와!